초기에 급속도로 발전했었는데 발전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당시 정부가 뭘 잘 몰라서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규제가 맞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이 그 부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규제를 논의할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업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또 신규 서비스를 가급적 허용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 돼야 되겠죠. 포털을 규제해야 된다고 또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나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우리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라도 엄격하게 적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포털과 인터넷 간의 상생이라든지 인터넷 이 생태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에 제공되는 콘텐츠 또는 뉴스 이런 거의 경우에는 이건 일반의 언론에 대한 규제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제한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게 국시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사전 제한을 해서는 안 되겠죠.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되면 처벌하면 되는 거죠. 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든지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사생활 침해나 명예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생각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얘기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뉴스에 대한 규제가 할 목적이 있어서 이런 규제 움직임이나 논의가 있다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용자 편익을 궁극적으로 그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용자 편익, 우리 국민들의 편익을 고려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